롯데쇼핑이 지지부진했던 부산 롯데타워 공사를 시작하자마자 또다시 설계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사실이 저희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롯데 측은 오는 6월 새 설계 도면이 나와야 9월쯤 착공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부산시는 고의 지연이라면 임시 사용 승인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단독 보도 최재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열린 67층 규모의 부산 롯데타워 기공식. 2000년 건축 허가를 받은 뒤 23년 만에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롯데쇼핑은 착공 이전부터 이미 설계 변경을 추진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변경 컨셉을 한번 8월 달에 바꾸기로 했다는 겁니다. 네, 다시 바꾸기로 한 거고. 허가가 떨어지니까 바뀌었다 생각하는 게 아니고 계속 고민했던 거죠. 시공상 어려움으로 기존 허가받은 건축안을 포기하고 건축 변경을 추진했는데 착공 8개월이 지나도 기본 설계안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6월 통과된 건축 심의안대로라면 지금쯤 지상 15층까지는 올라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또 건축 변경을 추진하다 보니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상공사는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착공 이후 지금까지 10년 전 완공한 지하 진출입로 확장 공사만 하고 있습니다. 작업하고 있는 게 뭐라고 무슨 작업을 하는 거예요? 램프 개선 공사. 램프 개선 공사. 네, 원에서 구에는 차량 두 대가 같이 다니니까 젊은 차량을 만들었습니다. 롯데쇼핑은 새 설계안이 나오는 오는 6월쯤 건축 변경 허가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빨라야 9월이 돼서야 지상부 착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부산시는 고의 지연이 의심된다며 지난달 현장 점검에 나선 뒤 구조 기술사 확인을 거친 구체적인 지연 사유를 제출하라고 롯데 측을 압박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지연을 하는지를 살펴보고 만약에 의도적인 지연이 있다면은 나중에 9월 달에 임시 사용 승인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완공 예정이었던 부산 롯데타워는 또 한 번의 설계 변경으로 2, 3년 완공 시기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